자, 예, 계속해서 보시죠. 책 464쪽에 5번 주택조합입니다. 먼저 5-1번 해설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이건 이제 국토부 답변입니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조합 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 능력이 있는 지자체, 도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민법 합유 조문을 넣어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우리 시험공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이 있고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있죠. 그런데 이 주택법은 사익사업이죠. 사익사업이니까 이쪽은 조합이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다고요. 민법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둘 다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인격도 없이 공익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 성립하게 되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인격을 갖춰야 되죠. 토지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 조합이 민법에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 공유, 총유의 그 합유,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속 그 두 번째, 아래에 있는 표는 장단점은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장점은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 거니까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거 관계 없죠. 그 다음에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으니까 집장사 중간에서 몇 억 빼먹는 거 없잖아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은 거니까 자기 집 먼저 가져가고 남은 거 일반 분양하게 되니까 좋은 거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뭐 동호인이나 동일직장인은 특수용도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곧 보시겠습니다만 무주택 서민이 뜻을 모아 자기 집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다 보니까 조합 가입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집장사가 지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기 돈 갖고 집 지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길어지게 되고 다음에는요.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 상존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뜻이 다 같으면 좋겠지만 뜻이 다르면은 이러저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집 받을 때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데 그 땅이 어디 큰 땅 마련하는 게 쉽지 않겠죠. 대규모 단지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5-2번 여기까지 이제 해설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5-2번 주택조합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보실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조합이 그게 세 가지로도 됩니다만, 실제로는 네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조합을 보시면,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 무주택인 분들이 모여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 조합이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같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인가를 받고 뜻을 모아 자기 집을 건설하는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어느 직장에 계시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뜻을 집을 마련하고 싶다. 뜻은 모을 수 있으나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신고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분들은 건설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라고요. 싸고 탄탄한 집,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이실 테고요. 신고하고 기다리는 거죠. 국민주택 받으려고 기다리는 가구가 8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땀 흘려 공장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혜택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일정 물량을 먼저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조합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덩어리가 좀 구분되는데 색깔 때문에 하는 거죠. 노란색이라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는데 여기는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누가 참여할 수 있냐의 차이가 있죠. 자격이에요. 여기 이제 무주택인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찌그만 집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막판에 그러니까 뭐 들어 돈 뭐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도 한 채 가져가자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직장조합 역시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이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급받는 그러니까 직장 신고 직장 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니까 무주택인 분만 참여할 수 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있던 집을 손대는 거죠. 그런데 전월세 든 사람이 철거를 결정해요? 집주인이 결정해요? 집주인이 결정합니다. 단독주택은 집주인 몇 명이요? 한 명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여러 명일 때 그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집에요? 그러니까 집이 18채가 있습니다. 18채 있는데 벽에 쩍 금 갔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데 야, 신문지 좀 갖다 붙여. 뭐 아니면 신문지 비어진 틈 사이로 야 오늘 저기 봐봐 달 떴네 그러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18집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세대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채 미만여 18채 건축허가를 받은 곳도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0채 미만 30채 이상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은 돼야 되냐? 앞뒤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만 이상. 등록사업자는 연간 20만 이상. 조합원은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18집도 있죠. 18집도 있으니까 20명 이상을 될 수가 없죠. 거기서는 100% 동의가 나와도 20명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고팔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여기는 조합이죠. 조합입니다.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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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입 안 됩니다. 이 원칙 들락날락 들락날락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체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하면 붙일 수도 있고 특별하면 그러니까 빈자리 메울 수도 있다. 그런 예외 있는데 예외 갖고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뭐 집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 퇴사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조합원지를 잃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이요. 어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있죠.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쪽에 리모델링의 요건은 아까 보셨었죠. 뭐 대수선 증축,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 3계층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조합의 핵심 내용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 가셔야 되는데 기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 아래 있는 표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지역조합, 직장조합에서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자리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뭐 자리 이제 여기다 그냥 옆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인가받은 직장조합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 뜻을 모았다고 치죠. 50명이 뜻을 모았으면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을 손바닥에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설립 인가 때 최소한 땅은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은 있어야 되죠. 100%는 하는 중간에 마련을 할게요. 그러니까 땅에 80%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죠.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래야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땅 확보해야죠.
다음에 도면 떠야죠. 그리고 나서 설립,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요 과정을 몇 년 안에 진행을 하라고요? 2년 안에는 진행을 하라고요? 조합원들이 돈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이제 속도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으면, 처음이 50명이었죠. 50명이니까 100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채를 지을 수가 있고, 100채 중에 50개 자기 거 가져가고요. 조합원들이요. 나머지 50개를 일반 분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냥 집만 사기만 하면 돈 되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 이것도 아주 뭐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에, 그러니까 집값이 막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 보고 사요? 콘크리트 보고 사요? 땅 보고 사잖아요. 근데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땅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집을 짓게 되는데, 아주 좋은 땅인 경우도, 또 아니면 대규모의 단지인 경우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외곽에, 또 아니면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니까 일반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 공급량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집 없는 분들이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였었죠. 이분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먼저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8개 도와 제주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인천은 당연히 경기도에 포함되죠. 서울, 인천, 경기. 대전은, 대전과 세종은 충남에 같이 이어집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전남에 같이 포함되죠. 같이 이어지는 한덕원이겠죠. 5번 전라북도, 6번 대구는 경북이고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7번 부산과 울산은 같이 경남에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강원도, 9번 제주특별자치도. 그 구분 갖고 시험에 나오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 각각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조합을, 지역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직장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 3번 리모델링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죠. 5달 3번 설립인가를 시군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당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설립변경 해산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와 조합별로 추가되는 아래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 1번에 설립인가로 설립인가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단독주택 35 이상, 공동주택 30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지역 직장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이니까 당연히 30채 이상 건설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점 인가받은 내용 변경, 해산할 때도 또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당연하죠. 과점 지역 직장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위 서류에 대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니까 무주택자에 안 한다는 거죠. 4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조합 만드는 설립인가 요건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 주택을 뽀개는 요건이 따로 있고 리사모, 리모델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설립인가 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점 아래 작은 1번,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단지 전체와 각동 3분의 2 이상의 결의, 2번,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즉 지역조합, 인가받은 직장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0명 모여서 100채 지었고 100채 중에 자기 집 먼저 빼가는 거죠.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점, 그러니까 신고 직장 조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구민주택을 그러니까 건설량 40% 범위에서 그 직장 조합,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어느 사업 주체가 어느 지역에 100채 지었다고 치자고요. 구민주택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100, 뭐 200명, 500명도 넘게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 100채 중에 40채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빼주고 60채를 그 순위에 따라서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즉 선착순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투기과일지구 지역조합에서는 선착순 안 된다.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면 선착순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 하반기에 평택 어딘가에서 국민은행 전산망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워낙 한 번에 신청들이 몰리게 돼서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5-4번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 수. 동일한 1번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이고 동일한 건설 대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2번 인가 직장조합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동일한 특광시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동그라미 3번 신고 직장조합은 무주택자에 안하며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4번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죠.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할 수 있고 18집 살고 있는데 벽에 적금 갔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1번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2번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이 할 수 있죠. 복리시설 소유자. 3번 18채 건축허가 30채 미만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시설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100채를 짓겠다. 그러면 5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즉 사람이 50명이면은 100채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몇 채 짓자부터 시작하니까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점점 두 번째 점이요. 단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않다. 여기는 아까 18집도 얘기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5-5번 조합 규약과 총회가 있습니다.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조합은 법인이니까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는 법인이 아니니까 규약을 만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역 직장조합 규약에는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의결 종족수, 의결 절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번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도 대의원에서 손 못 대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1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도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는데 뭐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지역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 신규가입하게 할 수 없다가 원칙. 예외 있는데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단 취득할 수가 있죠.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옛날 집주인이 도장 찍었는데 새로 산 사람이 조합하는 사람들 이리 들어오셔 내 도장 새로 받아가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점 동그라미 3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공법에서 공익사업 위해서 도로 만들거나 그러기 위해서 돈 주고 뺏는 건 뭐고요? 수용. 민법 쪽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주택법은 공익사업이 아니죠. 민법 쪽부에서 돈 주고 뺏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반대가 100집이 있는데 98집까지 하는데 주집 반대한다고요. 그 사람 거 뺏을 수 있어야죠. 그 두 사람의 사적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98명의 재산권도 중요한 겁니다. 571,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동그라미 1번, 세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도대체 어떻게 돼요? 세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뒤에서 보시면, 즉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30세대 이상 세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5 더하기 7이 있었죠. 근데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주체 등록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에서 같이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뭐 건설에서 이게 일을 거의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 가입, 그거는 조합에서 할 일이죠. 그것까지 맡기면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5, 7, 2. 여기는요.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였죠. 건설하는 거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든지 등록을 하고. 근데 여기는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뭐 욕조 뜯어내는 그 리모델링이 아니죠. 신발장 뜯어내는 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장 뜯어내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벽 그러니까 뭐 문짝 바꾸고 하는 그런 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욕셔테리어 그 인테리어 수준인 거고요. 여기는 기둥 남겨두고 싹 뜯어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는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죠. 기둥 남겨두고 뜯어내는 공사를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요크셔테리어에서도요. 그 307호 욕조를 뜯어낸다고요. 307호 욕조를 뜯어낼 때 그 307호 주인 아줌마가 동네 인테리어 가게 아저씨랑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 줘서 일을 맡기는 거죠. 여기도 지금 돈 줘서 일을 맡기는 거라고요. 여기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돈 줘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라고요. 그 가닥 차이들을 구분하시자. 그것 가지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공자 선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단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이쪽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 일정한 절차 시간을 밟아가야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안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설비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30세대 이상 증축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은 설비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주체가 섰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단 30세대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말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가가 아니죠.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요. 인가를 받았으면 일정 속도를 갖고 오라고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지역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직장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일 아래에서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인데 증가하는 세수가 30세대 이상이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고 그게 아닌 나머지 리모델링 조합들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환청의 절차를 밟아오라고요. 2년 안에 절차를 밟아라. 30,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청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먼저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이쪽 내용이 처음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 조합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리모델링도 지금 세대수 증가용이 있어서 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관련된 단어들이 다 튀어서 툭툭툭 튀어나와야죠. 리모델링 허가와 리모델링 허가 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구분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인가와 신고, 그런 내용들이 구분돼야 되죠. 단어들이 익어야 됩니다. 단어들이 익어야만, 각 단어들이 혀에서 나오셔야만 그 내용들이 가늠이 잡혀요. 단어가 혀에서 나오지 않는 한 내용 아무리 들어도 내용의 가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반복해서 보시는 동안 계속 혀에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희 조합까지 보시면서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건설과 관련된 자금에 대한 겁니다. 자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작은 1번과 3번 먼저 처리하고 가시죠. 1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우리 열심히 국세 냈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 갖고 뭐 미국 탱크도 사고 미국 비행기도 사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 마련해서 국민주택을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또 역시 지방에서도 국민주택 사업하기 위해서 돈 따로 떼어놓으라고요. 특별회계입니다. 목적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3번, 붉은 3번 입주자 저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입주자 저축이라 한다. 입주금이란 입주 예정자가 사업주에게 납부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사업주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입주, 민법의 소유 개념이죠. 소유자를 입주자, 주택법에서 입주자라고 하잖아요. 집 소유하는 데 드는 돈, 집값을 입주금이라고 하는데 네 덩어리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저축은 1인 1구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는가 모든 주택을 다 신청할 수 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옛날에 통장 네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없애고 다 이제 종합저축 하나로 다 일원화시킨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붉은 2번 주택상환사채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요. 이 제도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868 옛날에 뭐 지금도 원칙이 그러합니다만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어서 파는 거죠. 집을 다 지어놓고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자동차 팔듯이요. 냉장고 팔듯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고 그러겠죠. 가격도 마땅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또 기능도 좋아야 됩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망하거나 반성해서 좋은 물건 다시 내거나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688 일기 신도시 때 한 번에 200만 채를 짓자. 200만 호 건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0만 채를 짓자는 건데 집장사가 200만 채를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값 일부를 땡겨받는 거예요. 국민에게 이제 명목은 어떠냐면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는 회사, 주공하고 민간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종이딱지 줬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나서 집이 다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종이딱지를 갖다 내면 이분에게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그때 8688이니까요. 이때 이제 3,500만 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집값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종이딱지를 내고 1,500을 더 얹어 내면은 이분에게 이제 집을 주는 거죠. 돈을 빌리고 나중에 집으로 갚는다. 결국 집값이 5천만 원인데 집장사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분에게 집값 일부를 먼저 당겨받는 겁니다. 그것을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장사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다 자기 돈 갖고 집 지어서 내놔야 되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사람들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람들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아, 돈 받았잖아요. 아, 그냥 집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분들, 어떤 뭐, 불만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돈다 받았죠. 그돈 갖고, 땅 사고, 그 돈, 땅 확보하고,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비벼서 넘겨주면서, 5천만 원짜리 팔면서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몇 백만 원, 천만 원 넘는 이익이 남는 거라고요. 천만 원 훨씬 넘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딨냐고요. 자기 돈 없이. 그러니까 돈은 엄청난 떼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게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급 쪽에서 보시게 되는 선분양, 그러니까 후건설이 있죠. 선분양, 후건설. 지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아직 안 지은 거예요. 근데 팔아요. 물건도 안 짓고 팔아요. 돈이 들어와요. 세상에 이런 게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딨어요. 김밥 다 밥재료 해놓고 그다음에 소세지 삶아놓고 단무지 잘라놓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돈 받고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돈 받고 그다음에 돈 갖고 땅 확보하고 집 지어서 넘겨주게 된다고요. 세상에 망고 땡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전에는 선건설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게 법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이런 귀찮은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걸 발행할 리가 없죠. 주택상환사채 8688때딱한번 발행하고 지금부터 몇년 전이요? 30년 전에요. 응답하라 1988 그때 딱한번 발행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제도로는 남아있고 우리 시험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을 잡으셔야 되고 내용은 이제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사업 주체 7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와 등록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지 쪽 잠깐 보시죠. 사업 주체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요. 사채, 회사채.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은 회사가 아니죠. 공기업 회사입니다. 공기업 회사이죠. 여기는 존이라자는 단체고 비법인 사단이고 직원 사원 아파트 짓는 거니까 집 짓는 회사가 아니고요. 집 짓는 건설 회사입니다. 근데 8688 당시에 지방공사는 양이 많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그돈 빌리는 회사가 될수 있는 거죠. 칠판 이쪽 그림 계속 하시죠. 칠판 이쪽이요. 동그라미 1번.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한테 돈을 빌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민간 건설회사죠. 민간은 자본금, 자산평가액, 기술 인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을 때 하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공기업이니까 보증받을 필요가 없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이 종이딱지에 당연히 A라는 분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뭐 3,500만 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때 뭐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언제요? 8688 때요. 8688,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자료 찾아보면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7년에 뭐 6월 항쟁, 그다음에 뭐그 노동조합 큰 열풍이 불었었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요. 야, 아무튼, 예, 뭐, 그러니까 긴 사회적 얘기들은 빼고, 87년 당시에, 그때 생산직 초봉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이었습니다. 87년 당시에 사무직 초봉이 2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권 주식바람 엄청 불었었거든요. 금융권 초임이 30만 원, 아주 센 데가 40만 원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잡아서 30만 원 잡아보자고요. 뭐 15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15만 원인데 3,500만 원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월급 두 달이 30만 원. 그러면 월급 20달치에 좀 넘니까? 그러니까 연봉 2년 거. 월급 24개월치 그대로 현찰로 넣어줄 수 있는 게이 주택사원 자체를 사는 거였어요. 나중에 집값을 좀더 내지만, 아무튼 5천만 원에 샀다고 하면 또 그걸 엄청나게 비싼 돈을 받고 더이 차익을 붙여서 팔 수가 있었던 거였죠. 아무튼 그때 큰 그런 경제적 투자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주택사원 사채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주택사원 사채가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3년이 집을 주는 때가 아니고요. 개나리 단지에 101동 307호로 줄게요 하는 계약까지가 3년. 동그라미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뭐예요? 그러니까 하던 건 계속해야죠. 하던 건 계속한다. 뭐이 등록사업자 말소대로도 또 보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집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6번. 주택사원세는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아주 센 겁니다. 자, 이거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인 거죠. 이 딱지 갖고 있으면 집이잖아요. 이게 집입니다. 집인데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로 도니까 얘는 양도할 수 없다.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수 있지만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뭐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이죠. 그래서 얘는 뒤에 공기질서, 교란금지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단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국토분양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양도할 수 있다. 사실권자 명의 변경은 주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 이 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원칙. 그런데 A라는 분이 어디 뭐 터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터키로 이민을 가는데 이거 갖고 가면 터키 정부가 아파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수 있다. 그러면 장부 양 그다음에 이쪽 종이 딱지 양쪽에다 써야 된다. 7번 집장사 마음 놓고 집을 지어야죠. 그돈 갖고 마음 놓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동그라미 8번 주택사원 사채이죠. 회사채입니다. 주택사원 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주택법. 특별법에 있는 요만큼은 특별법을 적용하고, 요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그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법, 일반법, 상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표에 공법 채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서로 비교되기보다는 각각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시 그 표를 넣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넣는 겁니다. 둘다 승인받아야 된다. 민간은 보증받는다. 비싼 걸로 표가 옆으로 다섯 칸이면, 다섯 번째 칸에 주택사원 사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칸에 토지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역시 표의 넷째 줄둘다 누가 발행하더라도 발행하려면 승인받아야 된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 여기도 둘다 승인받아야 된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입주자 저축 아까 말씀드렸죠. 자금이요. 지금 조합과 자금을 보셨습니다. 조합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역시요. 주택사원 사채 하나, 그 개념. 돈을, 집값을 먼저 받는다. 일부를, 집값의 상당 부분을 먼저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돈을 빌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택사원 사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사업주체 주택조합까지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자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과 관련된 절차, 사업 절차를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